오늘은 붉은 새우의 매력, 홍사면과 에비키리 카와리 소바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깔이 매혹적인 붉은 면 요리를 상상해 보셨나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홍사면과 일본의 에비키리 카와리 소바는 붉은 새우라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독특한 음식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고귀함, 행운, 정열 등을 상징하며 귀하게 여겨졌던 색으로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붉은 새우는 이 두 면 요리에 어떤 매력을 더했을까요? 조선시대 농업 백과사전인 산림경제 1643만 1715는 당시의 다양한 문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었던 홍사면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홍사면은 산림경제에 처음 기록되었지만 이후 해동농서, 증보산림경제 등에도 인용문구로 남았다고 합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처음 등장하기 이전에는 거가 필용원나라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책에서 발췌하고 후대의 책에도 레시피가 똑같이 기록된다는 것은 당시 핫한 면이었거나 권력자가 좋아하는 국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사면의 재면성에 관한 연구어 묘히. 실제 이 메밀면을 만들어보고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연구한 결과를 보면 홍사면은 밀가루만으로 제조된 면과는 달리 다량의 콩가루와 새우, 엿과액이 첨가됨으로 단백질, 지방, 회분의 함량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단백질의 보완 효과로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해졌다고 합니다. 전지 콩가루, 탈지 콩가루, 볶은 콩가루를 각각 20%와 30%를 첨가해 제조하여 조리 시험을 한 결과 전지와 탈지의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볶은 콩가루 첨가구는 재면성에서 불량하였다고 합니다. 대신 볶은 콩가루 첨가구는 향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한 냄새는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조한 군수 중에서는 전지 콩가루 20% 첨가군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숙명여대 대학원생 8명을 선정, 시식 결과는 콩가루 30%보다는 20%가 좋았고, 그중 전지 콩가루로 국수를 만든 것을 가장 맛있게 평가했습니다. 에비 소비도 홍사면과 같이 빨간 새우를 이용해서 에비키리 소바를 만들었습니다. 레시피가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래는 에도시대이며 약 1800년 발행된 요리책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국수보다 요리용 재료로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원형 그대로의 수타 소바는 오랜 시간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삼색 소바와 오색 소바 등 색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유자 소바, 녹차, 쑥 등을 수타 소바를 만들 때 가루나 쪄서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색소의 개발과 녹차, 나물들을 말리고 쉽게 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풍미의 카와리 소바 변화, 다른 메밀국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빨간 새우를 갈아 미림과 물을 넣고 끓이고 걸러낸 후 가루 무게의 40% 정도 섞어 만드는 것으로 오색 소바 중 하나로도 꼽히며 만드는 법을 보면 홍사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카와리 소바 버전들이 있는데요. 생새우를 곱게 으깬 후 메밀가루에 바로 섞어 에비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작은 새우들을 잘 말린 후 가루로 내어 메밀가루 무게의 35% 새우가루를 넣고 에비키리를 만듭니다. 건새우를 갈아 넣은 에비키리는 새우의 향이 강하며 붉은 빛이 도는 빨간색의 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생새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 끓인 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시사철 새우의 좋은 냄새를 메밀면에 내고 싶을 때는 건새우를 볶아 미세하게 갈아 넣으면 카와리 소바 종류 중 에비키리 완성입니다. 오늘은 붉은 새우의 매력을 담은 홍사면과 에비키리, 역사 속 두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해진 옛날 음식이지만 당시에는 고귀한 색을 품은 사랑받는 면 요리였습니다. 메밀과 콩을 재료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국수로 발전시켰고 붉은 새우라는 특별한 조합이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두 음식은 두 나라에서 각자 따로 발전했지만 레시피가 비슷한 면 요리였습니다. 핑크색이나 붉은 면 요리의 매력에 빠져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양한 레시피와 정보를 참고하여 나만의 특별한 면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